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문짱입니다. 자, 오늘은 기초 일본어 회화 영상 두 번째입니다. 자, 오늘은 자기소개를 하는 편인데요. 저희 자기소개하는 거 되게 많이 봤잖아요. 네, 오늘은 또 다른 내용으로, 또 비슷하지만 그래도 또 다른 내용의 자기소개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저랑 함께 스크립트 보겠습니다. 자, 다다이마 했습니다. 다다이마가 무슨 뜻이죠, 여러분? 집에 돌아올 때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거죠. 그래서 다다이마 했더니 하루상 아따라시 주인과 찍기마시다요 했습니다. 자, 아따라시는 새롭다, 이 형용사죠. 명사를 수식할 때는 기본형 그대로 명사를 수식합니다. 주인이라는 거는 입주자, 거주자가 되겠죠. 주인과 쯔꾸, 쯔꾸라는 건 도착하다, 다타란 뜻이에요. 그래서 마스형은 찍기마스, 찍기마시다 과거죠. 찍기마시다요. 하이 했습니다. 요코소 이라시아이 마시다. 자, 요코소라는 거는 어서 오세요. 환영의 인사죠. 이라시아루라는 곳에서 이라시아이 마시다. 자, 잘 오셨어요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에로보토, 로보트라고 했죠. 소, 그래. 자, 오야, 오야란 뜻은 여러분 많이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집주인이란 뜻입니다. 집주인, 오야고요. 오야노 하루상 데스. 자, 하지메 마시테. 항상 기초죠. 처음 뵙겠습니다. 타무 데스. 각세이 데스. 각구세이가 아니고 각세이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각세이 데스. 탐이에요. 자, 요러시쿠 오네가이 시마스. 잘 부탁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영상 보시면서 반복해서 들어보실게요. 다다이마. 하루상. 아타라시 주인가 츠키마시타요. 하이. 요코소 이라시아이 마시타. 에? 로봇도? そう. 오야노 하루산 데스. 하지메마시테. 타무 데스. 학생 데스.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